안녕하세요, 딩가입니다. 설날이 며칠 안 남았죠? 그래서 오늘은 명절 선물로 좋은 굴비 세트를 미니어처로 만들어봤어요. 재미있게 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하얀색 클레이를 길게 밀어서 같은 크기로 5개 정도 잘라주시고요. 화면과 같은 모양으로 다듬어줍니다. 디자인 커터에 있는 이런 부분을 사용해서 물고기 비늘을 표현해주세요. 도트봉으로 눈 부분을 눌러주시고 입도 화면과 같이 살짝 그어서 잘라주세요. 비스듬히 그어서 아가미도 표현해주시고요. 도트봉으로 굴비가 묶일 부분을 미리 자국을 내줍니다. 그리고 등 부분을 살짝 세워서 가시를 표현해줍니다. 반투명 클레이를 얇게 밀어서 꼬리 지느러미 모양으로 잘라 붙여주시고 나머지 지느러미 부분도 붙여줍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5개를 만들어서 오븐에 구워주세요. 오븐에 구운 뒤 납작한 반대쪽에도 클레이를 붙여서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줄 건데요. 실리콘 붓이나 도트봉으로 매끈하게 연결해줍니다.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생선의 단면을 표현해줍니다.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해줄 건데요. 먼저 펄이 들어간 흰색을 전체적으로 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은색으로 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발라주시고요. 등부터 진하게 검정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게 여러 번 덧칠해줬어요. 그리고 배 부분에는 노란색의 물을 많이 섞어서 연하게 채색해주세요. 눈은 금색과 갈색을 조금 섞어서 안쪽을 먼저 칠해줬고요. 그 위에 검정색으로 점을 콕 찍어줍니다. 이렇게 굴비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직근을 사용해서 굴비를 엮어줄게요. 직근을 이렇게 풀어서 반을 잘라서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끈 하나로 먼저 굴비를 하나 걸고 그 끈에 나머지 끈을 감아서 그 사이에 다시 굴비를 넣어주는 형식인데요. 화면과 같이 5개를 다 엮어서 마지막엔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정겹게 굴비 세트 만들기는 완성이에요.